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 이지영입니다. 네. 10주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퍼플과 핑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퍼플은 역사적으로 가장 값비싸고 귀한 염료이기 때문에 왕과 귀족, 성직자 외에는 사용이 매우 어려웠고, 권력과 신학에 새기기도 했고, 또는 참회의 색, 또는 그리고 허영과 신비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퍼플의 치유 효과에는 비만, 불면증, 해독 효과, 또 세포 정화 효과, 재생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핑크는 장미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핑크라는 이름은 핑킹가위, 지그재그의 모양이 잘리거나 구멍을 내는 핑킹가위라는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가장 다양하고 많이 사용되는 컬러로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유방암을 상징하는 핑크 리본이 많이 쓰이고 있고,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충혈된 부위에 완화 효과가 있는 치료에 새기기도 합니다. 자, 이번 차시는 골드와 실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골드와 실버에 얽힌 예술 작품 또는 그 컬러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골드와 컬러와 관련된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기에서는 골드나 실버로 된 아트 또는 마케팅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골드나 실버에 대한 각 문화권 별의 컬러 심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는 빛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색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색이기도 하죠. 골드. 네, 골드가 어떻게 나왔고 골드의 상징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하시죠. 오늘은 지혜의 골드, 깨달음의 골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즐거움과 기쁠 수 있는 오렌지에서 나온 컬러기도 하고, 옐로우가 조금 더 빛이 들어가서 확장된 컬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지혜의 컬러가 바로 이 골드의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컬러기도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 같이 조건 없는 삶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컬러입니다. 부의 상징이 또 골드기도 하잖아요. 원천의 파워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원형이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변형되지 않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같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단단하기 때문에 지혜는 뭐예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머리고 저는 지혜가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힘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 나올 수 있는 게 골드의 에너지의 긍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골드가 가진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컬러로 끌렸을 때에는 탐욕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남용하는 힘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거나 겁이 좀 많아진다거나 빛하고 또 관련된 컬러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허하다든가 욕심이 많아진다든가 무언가를 뺏고 싶어진다든가 금목걸이 막 치장하면서 이런 허세를 부리고 싶을 때 내가 좀 욕심이 많아졌구나라고 눈치채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확장된 9가지 컬러 의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의 9가지 확장된 휴앤톤 감성 컬러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컬러도 좀 많이 뽑는데, 고기. 무슨 뜻일까요, 고기? 지혜로운 골드가 가진 메인 키워드에서 고기는 품위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들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존중받고자 하는 의식이 조금 무의식 속에서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잘안 뽑는 6번 또 하나 뽑아볼까요? 이쪽은 어떤 의식이 있는 부분일까요? 아,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성찰한 단어는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겠죠. 그 누구보다도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고 성장하는 지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 골드를 하고 싶을까요? 지금 나온 것처럼 성찰하고 싶을 때, 고귀하고 싶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조건 없는 삶을 살고 싶을 때, 편안하게 즐겁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이 컬러를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는 깨달음과 지혜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골드가 끌릴 때는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라기보다는 깊은 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스스로에게 먼저 고귀함을 선물해주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골드는 틴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예전 옛날에는 금을 찾아서 라는 골드 컬러가 부를 상징하길 했기 때문에 금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골드라는 색깔은 남성적인 에너지와 태양의 힘과 연관이 되었고요. 실버는 여성의 에너지와 또 달의 감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색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골드는 근데 참 희한한데요. 금을 가장 좋아하는 컬러라고 응답한 사람은 여성의 1%였고요. 금을 가장 싫어하는 컬러라고 응답한 여성이 여성의 2%, 남성의 3%였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이유는 뭐 너무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드는 성공과 번영과 부와 사치, 행운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죠.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의 금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이후 남미 어딘가에 금이 넘쳐서 족장이 금가루로 목욕을 했대라고 이런 스토리를 인디언 부족들이 이야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도라도라는 섬을 찾아 나서죠. 이 엘도라도라는 뜻은 금을 뒤집어 쓴 사람이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이 레전드, 전설을 찾아서 떠났으나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는 전설의 스토리로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중세에는 보헤미아, 현재의 체크 지방인데요. 체코, 유럽에서 가장 금이 많은 나라였다고 해요. 자, 금의 함량을 따라서 황금, 적금, 백금, 녹금, 뭘 섞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금의 함량은 첨불률로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00% 완벽한 순금 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순금을 999.9라고 표시한다고 하고요. 100% 완벽한 순금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장신구로도 가공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혼합한 합금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을 은이나 납과 혼합하면 굉장히 강해지고 탄력성도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의 함량을 캐럿, K로 18K, 24K, 그렇죠? 14K, 뭐 9K, 8K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의 색채 뉘앙스는 혼합한 금속에 따라서 황금이냐, 적금이냐, 백금이냐, 녹금이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요. 일반적인 금은 은하고 구리를 혼합한 것이고요. 빨간 금은 구리와 합금한 거기 때문에 붉게, 붉은 금으로 보였다고 해요. 이 1920년 이전에는 적금을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백금은 팔라늄과 니켈과 혼합한
매우 강한 합금이고요. 녹금은 은과 카드늄과 혼합되어 있고 강철과 혼합된 금은 파란빛을 띈다고 해요. 이렇게 왜 금의 색깔이 다를까라고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어떤 성분이 어떤 광물과 섞였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제가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갔더니 이 녹금으로 된 거울 장신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은과 카드늄이 혼합이 돼서 이렇게 녹색 금으로 보였다는 거죠. 또 귀한 사람들에게는 금을 옛날부터 선물을 했죠. 그래서 뭐 아이가 돌이 됐대라든지 이런 아주 기념비적인 날에는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선물을 했죠. 하고 있어요. 자,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보물이기도 하고 금으로 둘러싸인 모든 것은 고귀한 것이다 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을 만들고 또 애인의 머리카락을 보관하고 아이의 사진 등을 금빛 액자에 넣어서 보관을 했어, 옛날부터. 독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으로 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화가 구스타프스 클림프의 작품 키스에서도 금색을 이렇게 소중한 색으로 해서 금색을 많이 발라서 이 그림에도 사용을 했죠. 자, 금은 행운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강 녹색과 함께 행운의 색조를 이루는 색깔이고요. 부는 행운과 옛날부터 동일시 시켰어요. 부강한 거, 돈이 많은 거, 이거는 행운이다 라고 동일시 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부와 연관을 지어서 독일에서는 아침에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성공한 가수는 황금 성대를 가지고 있다. 성공한 축구 선수는 황금 무릎이라고 표현을 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황금 손, 마이더스 손. 그 다음에 운이 좋은 사람은 황금 코를 가졌다고 했어요. 코끝까지 금을 바를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하고요. 금을 캐는 사람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를 가진 사람. 금을 캐는 여자는 부유한 남성만 관심 있는 여성. 또 비싼 모든 것을 비유할 때 석유는 검은 금이다. 커피는 갈색 금이다. 도자기나 상아는 하얀 금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금의 치유 능력은 보시면 부자들은 황달 같은 노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금가루를 마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 그리고 연금술사들은 납병과 매독의 치료제로 황금 포조주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고요. 의학적으로도 인정받는 금의 영향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류머티시즘의 금염이 포함된 약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금염은 금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소금처럼 보이고 그것의 효능 효과는 아직도 효능에 대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신비롭다고 하죠. 그리고 연금술사들이 수은으로 원소 변형이 가능한 금을 만드는 일이 원자로로도 현재 가능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금은 자연산 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엄청나고 비싸서 별로 유용하지 않을 것 같으네요. 자, 금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자, 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카리스마와 개성이 매우 뚜렷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풍성하고 부유함을 높은 이성으로 생각하고 수동적인 삶보다는 진취적인 액션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옳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기를 좋아하고 쾌활하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친구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심리에서는
성공과 부에 의존하는 거짓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인생 파트너 선택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성과 열의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또한 너무 많은 금색에 노출이 되면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면서 더큰 힘에 대한 탐색을 하고 현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다고 해요. 이기적이고 요구적이며 친절함과 관용이 부족해지고 심지어 구두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나친 자존감, 자신감만 갖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금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는 좀 상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신체건강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의 배색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라색과 금을 배색하면 부와 아름다움을 모두 표현한 아주 값비싼 호화로운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요. 진한 블루와 금을 배색을 하면 정직과 믿음, 성공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랙과 골드를 배색을 하면 화려함과 알레강스한 부유함을 표현해주고, 화이트와 골드를 또 배색을 하면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여성스러운 감명을 주는 그런 배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골드에 이어서 실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버 칼라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실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 영상 보실까요? 고귀한 장식품부터 밝게 빛나는 실버 버튼까지 매끄러우면서도 차가운 인상을 가진 색, 은색. 은색은 흔히 회색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은색과 회색 모두 정확히는 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두색 모두 색상을 구성하는 빛의 스펙트럼 안에 존재하지 않죠. 이는 우리가 무지갯빛 안에서 회색이나 은색빛을 볼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은색과 회색은 때문에 색이라기보다 밝고 어두움을 뜻하는 음영에 더 가깝습니다. 음영의 어두운 부분을 뜻하는 검정은 모든 빛을 흡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검정색을 보면 우리 눈은 인지할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죠. 반대로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눈은 모든 빛이 한 번에 들어오면 이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곧 모든 빛이 혼합된 흰색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회색과 은색은 이런 흰색과 검은색의 결합체이자 중간 선상에 있는데요. 특히나 회색의 경우엔 역사적으로 흰색과 검은색 사이, 중간적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색을 단어에 섞어 말하는데요. 회색 도시와 같이 빛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거나 양극단의 중간에선 의미로 회색 분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비슷한 속성을 지닌 만큼 회색과 은색은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색은 빛을 반사하지 않는 계열의 음영에 가깝고, 은색은 기본적으로 금속성의 것으로 빛을 반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은색은 희미하게 빛을 내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은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7가지 고대 물질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금이나 구리처럼 별도 과정 없이 자연에서 즉각적으로 채취가 가능한 광물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었죠. 쉽게 구하는 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화폐의 용도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금속 중 금과 은은 강도가 비교적 약했는데요. 때문에 무기 등을 만드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순 없었죠. 하지만 은은 연성 덕분에 쉽게 다룰 수 있었고 부식 또한 쉽게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은을 장식품이나 화폐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하지만 순금과 비교했을 때 은은 상대적으로 자연에 반응하거나 부식되기 쉬운 물질이었습니다. 때문에 천연 상태의 은을 구하는 것은 금보다도 어려웠는데요. 고대에는 은이 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죠. 고대부터 동아시아에선 별의 색을 은색으로 비유하곤 했는데요. 실제로 이는 이어져 현재에도 한중일 삼국은 별이 수놓인 하늘을 은하라 부릅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서민들이 구하기 힘들었던 재료였던 만큼 은에 대한 미신들이 생겨났습니다. 색 안에는 은이 다른 광물들이 갖지 못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때문에 은으로 만든 총알이나 검 등이 괴물이나 마녀에게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현대에 행해지는 퇴마의식에서도 은 십자가 등이 자주 사용되곤 하죠.
중세로 들어서면서는 유럽 곳곳에 은 광산이 열렸고 거래도 왕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장층이 고갈돼갔고 전체 은 생산량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만큼 은의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르네상스에 들어서면서 그림 속에도 은색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료의 개발과 풍부한 색채에 대한 화가들의 도전이 계속되며 은색은 각광받는데요. 단조로운 단색을 넘어 그림자와 같이 빛이 만들어내는 변화들을 작품 속에 나타내기에 은색이 적합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17세기를 기점으로 유행한 정물화에서는 은색 장신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물의 피부색이나 금색 등과 대비를 이루면서 중요한 요소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뒷배경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17세기를 대표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뒷배경에 은색과 회색이 활용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죠. 17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군인들의 옷에 은색과 회색이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은색과 회색은 빨강, 파랑 같은 강렬한 색에 비해 눈에 덜 띄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금속으로 만든 갑옷은 자연적으로 은색을 띠기도 했죠.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 은색은 장군 등 중요한 인물들이 전장에서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근현대로 들어서면서 은 생산 방식과 매장량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변동했습니다. 은 생산은 종종 한 국가의 주요 산업이 돼 국가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근래에는 은에 대한 수요와 공급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며 은의 가치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게 됐는데요. 은의 새로운 생산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추세가 되면서 그 안정성을 더하고 있죠. 여전히 매끄러우면서도 차가운 특유의 느낌으로 사랑받으며 은색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실버도 이렇게 톤에 따라서 또는 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실버는 차가운 거리감을 주는 컬러다. 네, 보기만 해도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게 실버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버를 좋아하는 사람을 물어봤더니 남성이 1% 나왔고요. 여성은 0%라고 해요. 골드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이 1% 나왔는데 역시 실버는 반대로 나왔네요. 그리고 이 실버는 달자리와 개자리의 색이고요. 그래서 조수 중에서 썰물과 관련이 있는 색입니다. 차가운 느낌을 주고 차가운 흰색, 파랑색, 회색의 느낌에 가까워요. 겨울의 색이기도 하고 차가운 음식을 포장하는 색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보통 시원하게 오는 음식들은 은박지에 포장이 되어서 오잖아요. 차가운 달빛, 차가운 물, 차가운 이성의 색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에 나타나는 생각나는 색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금과 은 이렇게 얘기하지, 은과 금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 이렇게 늘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생각나는 색으로 금과 은에서 은은 항상 뒤에 온다는 거. 속담에도 금을 캘 수 있는 곳에서 은을 캐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영리한 사람은 금을 줄 수 있을 때 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은은 늘 부차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은이라는 그 광물의 성격상 사용을 하다가 하지 않으면 검게 변해버리는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냉대받는 은 색깔은 검정이고 게으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금은 은보다 50배나 비싸요. 상대적으로 은은 금보다 50배나 싸다는 거죠. 그렇게 은은 금에 항상 밀려 있는데요. 또 금보다도 더 좋은 점도 있긴 해요. 자, 속도면에서는 은색이 가장 빠른, 실버가 가장 빠른 색이기도 해요. 근데 항상 영원한 2등을 차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독일의 경주용 자동차 벤츠는 원래 흰색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게가 1kg나 많이 나가니까 누군가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위에 있는 흰색을 홀라당 벗겨버렸다고 해요. 그 경주 전날에. 그래서 완전히 벗겨진 채 1kg를 벗겨진 채 이렇게 은색으로 손살같이 달려서 은빛 화살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다고 하네요. 퀵실버. 네, 빠른 것을 그래서 퀵실버라고도 하고,
실제로 이러한 자동차가 히틀러가 낳은 전설의 벤츠 경주차여서 많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현대적인 사고에서의 실버는 역동성과 스포츠의 색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심리학적인 은색을 또 실버를 알아보면 실버는 보이는 것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반사, 리플렉을 하는 색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의 속박을 해제하고 정화시키는 색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상징이고 실버의 반사력과 감상적인 특징이 직관력과 예지력을 말해주고요. 정신적인 텔레파시에 영감을 주거나 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떠한 에너지도 받은 만큼 도로 반사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상징에는 명망, 웰스와 리치, 부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성의 에너지, 그리고 번영, 현대적인 특징과 연관된 굉장히 매력적이고 세련된 컬러예요. 블랙과 화이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이 실버는 바른 비평, 치우치지는 않지만 연민이 있는 성숙한 공명정대함의 속성을 가진 좋은 색이죠. 그리고 은색은 25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진 은혼식의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은으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상징화가 되는데요. 결혼하고 25번째를 맞게 되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실버 헤어의 우아한 나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은색은 25번째 결혼기념일의 축하의 의미인 은혼식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5번째 결혼식 때 저도 이런 실버 반지를 주고받고 싶네요. 자, 매칭이 잘 되는 색이기도 해요. 이 실버는 에너지하고 회색의 에너지하고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반짝이는 느낌을 가진 색이죠. 낙관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산업과 하이테크 그리고 모던하고 현대적인 느낌의 컬러이기 때문에 차가운 색들하고 너무 절묘하게 매칭이 잘 돼요. 여기 보면 파란색 백과 검은색 상의와 이 실버의 장신구가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구두하고도 잘 어울리는 실버예요. 검은색 구두하고도. 자, 상징성 보면 희망, 조건 없는 사랑, 명상, 신비로운 영상, 친절을 의미하고 은색 머리는 우아하게 성공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금수저와 같이 은수저도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부유함을 타고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금수저가 더 부유하고 리치함을 상징하지만 은수저도 부유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근데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유부단함, 따분함, 맥빠짐, 활기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고 진실되지 못하면서 속이고 두 얼굴을 가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감정적이고 변화무쌍하고 관망하는 것,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실버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비즈니스로서의 실버는 굉장히 멋진 실버예요. 우수한 솜씨, 예술자적인 기교를 상징하고요. 프레스티지 시장에서는 매우 세밀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실버라고 표현을 하죠. 자주 언급되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하이테크, 혁신적인 컴퓨터, 과학, 기술적인 산업에서는 현대적인 제품과 용품에 대한 특징의 프로모션을 할 때 늘 실버의 컬러로 대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하기인데요. 골드의 상징성이 다음 중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유함, 태양, 황금 비율, 여성적인. 네. 눈치채셨죠? 네, 답은
네, 골드는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남성이에요. 여성적인 성격은 실버죠. 네. 다음 문제. 실버 컬러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가장 빠른, 배색이 잘 되는, 사치스러운 색, 미지적이고 미래적인 색. 네, 사치적인 색은 뭐예요? 자, 실버는 사치스럽다는 특징보다는 실용적이고 서민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금보다 50배나 더 저렴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평가하기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역사적으로 매우 부유함과 행운을 상징하고 있고요. 양의 기운이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컬러예요. 그런데 넘치는 자존감, 자신감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스럽게도 할수 있는 컬러라는 거. 실버는 음의 기운과 여성적인 성격의 컬러예요. 실용적인 귀금속이기 때문에 배색이 자유롭고 이지적이고 빠른 속도감을 느끼는 색이기도 하고 모던한 현대적인 감각의 컬러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골드와 실버의 학습 정리를 했고요. 자, 3차 시에는 브라운과 그레이의 뷰티 심리와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